남겨진 가족, 태어날 가족까지 챙기는 회사. 그 다음엔 뭐가 나올 것 같아? 뭐지? 이제 남겨진 가지? 반려동물? 이혼한 가족. 어. 바로 찐친까지 챙기는 회사야. 저 우리 찐친 아니야. 우네. 친구까지 챙기는 회사의 오너는 바로 브라질의 세계적인 축구스타 네이마르야. 아. 세계적인 축구스타인 만큼 몸값도 어마어마해. 아 진짜 훌륭한 선수죠. 2017년에는 약 3천억 원을 받고 팀을 옮겼는데 당시 역대 최고의 이적료를 기록했다더라고. 야, 3천억 원. 멋있다. 지금은 팀에서 연봉 약 630억 원을 받아 연봉 세계 랭킹 4위를 기록 중이래. 주급이 10억이 넘네. 세계 랭킹 4위답게 씀씀이도 커. 평소 네이마르는 친구들과 개인 비행기를 타고 파티를 즐기거나 호화 요트를 빌려 노는 걸 즐긴대. 와. 와. 재밌게 산다. 그중 네이마르와 가장 친한 친구는 길, 호타, 카를로스야. 여기서 특이한 점은 네이마르가 이 세 친구에게 무려 1,400만 원을 월급으로 준다는 거야. 오. 거기다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도 준대. 오. 진짜 찐친들 맞는 거죠? 알고 보니까 막 목숨을 구해준 그런 사이인가? 은인? 그럴 수도 있어. 심지어 파리에 있는 자신의 고급 맨션에서 함께 지내면서 숙식까지 해결해주고 있어. 진짜 뭐 고마운 게 있나? 연봉도 미쳤는데 숙식 제공까지? 그럼 과연 이 고액 연봉을 받는 친구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뭘까? 왠지 네이마르 선수니까 그 스포츠 마사지라든지 뭐 이렇게 운동, 체력 관리를 같이 해주는 그냥 친구의 친구. 아 그냥 친구만 친구라서. 뭔가 착잡한 것 같아. 자, 첫 번째, 네이마르와 파티하기. 아, 우와. 두 번째, 네이마르와 여행 가기. 좋겠다. 와. 와. 마지막으로는 함께 게임을 하거나. 같이 노는 거, 저거 아니야? 동행하며 네이마르의 스트레스 풀어주기. 이건 그냥 친구랑 만나서 노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또 놀기만 하는 건 아니야. 뭐지? 오인? 세 명의 친구 중 길은 네이마르의 전담 사진 작가를 맡고 있고. 네, 맞아. 이런 역할이 있을 줄 알았어. 두 명의 친구들은 네이마르의 멘탈 관리를 맡고 있대. 그니까. 중요하지. 사실 정상급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서 관리가 중요한데. 맞아, 맞아, 맞아. 친구들이 늘 곁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있는 거지. 아, 최고의 선수니까. 네이마르 입장에선 언제든 기댈 수 있고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친구들에게 보답하는 비용이라 아깝지 않은 거야. 나라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 네이마르 친구들에 대한 반응도 뜨거운데 옆자리를 노리는 라이벌도 많더라고. 그래서 네이마르의 찐친이 되는 방법을 수소문해봤거든. 와, 그런 방법이 있나요? 뭔데요? 궁금해. 알고 보니 이 넷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같이 지냈던 고향 친구들이었어. 방법이 없네. 그러면 찐친이 되는 방법은 늦은 건가? 먼저 브라질에서 태어나야 돼. 시기도 잘 조절해야 돼. 맞아, 맞아. 시기를 잘 조절해. 이미 늦었네. 가족, 친구까지 챙기는 CEO라면 애사심이 생길만 하겠지. 그럼요. 영혼까지 바치고 싶은 천상계 직장, 가족 같은 회사, 높! 가족까지 챙기는 회사가 2위. 아우, 이게 따뜻해라. 좋네요. 아주 따뜻하다. 아, 나도 저런 친구가 돼야 될 텐데. 어, 언니 지금 좀 멋있었어. 고마워. 멘탈 관리 친구 여깄다. 멘탈 관리 해줄까요? 어, 해줘. 대신 어? 나는 월급을 줄 순 없어.